먼저 번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소장사가 부인 세 명 데리고 살았던 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제가 요전날 와 촬영했고 오늘은 여기를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한 1분 거리? 1분 거리가 안, 막 뛰어가면 한 1분 안팎 걸려요. 거기 두 번째 부인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수가 두 번째 부인 집을 바로 옆에 여기다가 지어줬대요. 지어주고 거기서 또 한 10초 거리에,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또 세 번째 부인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는 저기 같이 사는 거지. 그 이웃의 집은 각각 한 채씩 이제 따로 살고, 저기 보이는 저 집, 보이나? 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였다 하더라고요. 아주, 뭐 돈이 많고 부자니까 부인을 뭐 셋이나 데리고 살았겠지. 동네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데, 예, 그랬대요. 근데 얼굴은 두 번째 부인이 제일 이뻤다 하더라고요. 예, 제일 이뻤고, 말도 이렇게 조근조근하고, 얼굴이 늘 미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뭐 이웃에 살았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심성이 제일, 그러니까 비단실처럼 그 심성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를 아주 잘 썼나 봐요. 여기 보면은 저 집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게 두 번째 부인 집, 밑에 있는 집이 세 번째 부인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저 수리해요, 집을. 그리고 제가 허락받았어요. 와서 촬영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몇 달 전에 와서 그냥 뭐, 얼떨결에 대충대충 와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한 지 지금 몇 달 됐는데, 이거 관리하고 수리하는 분이 좀 바빠요. 하고 뭐 이건 급하게 수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수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예전보다는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예. 집이 엄청 깨끗해요. 뭐, 벌써 이렇게 멀리서 봐도 깨끗하게 보여요, 집이. 예. 이게 소장사 두 번째 집. 야, 세상에. 그때 세월에 옛날에는 그렇게 부인을 매시두고 살았나 봐요, 옛날 사람들은. 참. 집이 보면은 두 번째 부인 집이 제일, 그러니까 막내, 요 밑에 집이 요게 막내 집인데, 그러니까 막내 부인, 세 번째 부인인데 요 집이 더 좋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담하고. 그러니까 원래 저 소장사 저 첫 번째 부인하고 사는 집은 뭐 터가 넓고 그거는 뭐 당연히 제일 좋은데, 그 막내 집보다 터는, 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두 번째 부인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게 돌담이 다 허물어지고, 막 옛날 집이라 그랬는데 수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새 갖고 돌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집이 반듯하잖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아담한 정도예요. 아담한 정도. 이게 돌담. 마당에 뭐 풀들이 커갖고. 근데 옛날 집 치고는 잘 지었어요, 이 집도.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부인 집이니까 잘 지어줬겠죠. 근데 이 부인이 그렇게 성격이, 사람이 참 좋았다 하더라고요. 아주 온화하고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이뻤답니다. 예. 얼굴이 아주 그렇게 예뻤대요, 얼굴이. 이렇게 뭐야, 여기 집 옆에 보면 드럼나무도 다 비었나? 드럼나무도 많았고, 이게 세월이 오래 흘러갖고, 그래도 이게 옛날에 왜, 껍데기는 지금 이렇게 칠을 안 해놨었는데 칠을 했네요. 이 흙이, 속에는 흙집. 그러니까 뭐 진흙 같은 데다가 볏짚을 넣어서 섞어서 했다던가, 그래 벽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섞어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었는데도 워낙 하여튼 목수가, 인류 목수가 와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래 흘러도 집이 이렇게 깨끗한, 제목이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해발이 좀 높거든요. 이 집 막 뒤에도
산나물이 막 있고 드럼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봄에 여기 오면은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는 새로 수리했구나. 이거 새로 끼웠네요. 수리해갖고 안에는 뭐 아직 수리가 덜 됐고. 단지 옛날 단지입니다. 옛날 단지. 뒤에는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좀 침침합니다. 뒤에가. 그리고 뒤에가 바로 산인데 세월이를 갖고 나무가 저리 컸잖아요. 쪽으로 나가볼까?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요 밑에 셋째 마면 셋째 소장사 셋째 부인이지. 여기 바로 코 밑에서 이웃에 같이 살. 야, 그래도 집 부인들 집을 하나씩 그래도 딱딱 지어줬으니 참 소장사가 대단하고 부자는 부자였나 봐요. 이거 지금은 여기 앞에 보면은 밭이 여기가 넓어요. 이게 땅이 하여튼 뭐 이게 만을 돈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돈이 엄청 넓거든. 저기 보이나? 저기 소장사 집 보이잖아요. 저 밑에 안 보이나? 저기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가까워요. 여기 바로 코 밑이요. 아 저기 소장사 집. 예. 첫 번째 부인하고 사는 집. 머리가 멀어갖고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카메라 촬영해서 그런데 저기서 뛰어오면 1분이 안 걸려요. 1분이 아주 가까운 거리요. 두 번째 부인을 집을 딱 끼워주고. 여기 돈나물이 있네. 돈나물이 있습니다. 돈나물. 이 돈나물인데. 돈나물. 이 동네는요 돈나물 이거 잘 뜯어 먹지도 않아요. 저 산나물이 여기 많거든. 좋은 산나물이 많은 곳이라 갖고 저런 거 잘 먹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다 밭인데 밭이 농사를 안 지어서 이게 무겁거든요. 넓어요. 넓은데 저 앞에 잠궈놨어요. 사람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요즘은 저렇게 잠궈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막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온대. 막 차길이 바로 옆에 있어갖고. 그 저 뒤에 산이, 여기가 산이 명산입니다. 명산. 뭐 우리나라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쪽 밑에 집은 그 나무가 앞에 많아서 햇빛이 덜 드는데 이 집은 이 두 번째 부인 집은 햇볕도 잘 들어요. 햇볕도 잘 들고 좋아. 따뜻한 아주 따뜻한 기운이 양기가 아주 양기보다도 아주 온화한 기운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다음에 또 수리 좀 나중에 더 하면 요 와서 또 다시 한번 촬영해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니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다 그래갖고 저는 뭐 그때 몇 달 전에 와 촬영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오늘 다시 또 왔습니다. 촬영하러.